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에 근거함. 우리가 왜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하지? 아버지는 환상 때문에 우리를 고향 땅에서 끌고 나온 거야. 그 결과는 광야에서 죽는 거지. 아버지의 허황된 망상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라고.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는구나. 레이맨, 내가 이 강을 닮아 끊임없이 모든 의의 근원으로 흘러들기를 바라노라. 레뮤엘, 내가 이 골짜기를 닮아 굳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란다. 저는 저 큰 성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의 말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. 내 마음이 완악하구나.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내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완고해. 그분은 하나님이시다. 그분의 크신 자비가 우리를 멸망에서 구한 거야.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번성할 것이고,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.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다 믿어? 믿어. 어째서? 주님께 간구했었어. 그랬더니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어. 그래서 난 믿어. 난 널 믿어, 디파이. 주여, 제 형들인 레이맨과 레뮤엘을 위해 당신께 간구하나이다. 주여,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며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. 니파이야,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마음을 겸손히 하여 부지런히 나를 찾았음이니라.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번성할 것이오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리라. 또 내 형들이 너를 거역할진대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되리라. 또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는 내 형들의 통치자와 교사가 되리라.